성남성결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절 맞이 제3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양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은혜
보석구성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날마다 한미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해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어 11월 둘째 주 2부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근신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며 안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지 못하고 세상 삶에 묻혀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솟듯이 광야의 세기를 열어주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고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나라가 더욱 강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국방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이 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과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와 군에 간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직장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꼭 입학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올 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던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될 기미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생활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길이 우리 성낙성결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사 사랑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강물이 흘러 대지를 적시듯
저희 가란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웃들을 위해서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연탄 배달하며 섬기는데 그 동영상 먼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틀어주기가 싫으신 모양이에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보 12면에 조금 있다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깊은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넉넉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분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감사절 맞이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순한 글로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아영아부 부모들아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늘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제가 존함을 부른 뒤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행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미대자 씨, 또 남성우 집사님이 인도하신 두 분인데요. 이지우 씨, 임혜지 씨 두 분 지금 태아영화부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네요.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 또 소개도 받으시고 또 교육 수료하신 우리 권경선 집사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김옥주 씨, 한번 두 분만 일어서시게 되겠네요.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그 주보 사이에 우리 추수감사원금 봉투가 끼워져 있는데 다음 주일에 정성껏 준비하셔서 또 1년 감사를 담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팜플렛 끼워져 있죠. 우리 주보 12면에도 나가 있는데 이 팜플렛은 별지로 한 것이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려서 초청하시도록 별지로 했으니까 우리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12면에 아까 사랑의 연탄 배달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9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 1층 로비에서 모여서 마장동 쪽에 독거노인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연탄을 배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서 중에서 더 나눔 이런 부서가 있어요. 우리 성동구 관내에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또 섬기는 부서인데 이 더 나눔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더 나누면 더 행복해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구면을 한번 봐주시죠. 성경필사전시회가 이제 11월 26일부터 한 달 정도 3층 로비에 전시될 텐데 올해 초부터 우리가 성경필사 시작을 했으니까 다 써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쓴 부분 일부만 그냥 해서 전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뭐 그 전에 다 쓰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 다시 또 전에 전반기에 내셨더라도 또 한 번 내서 쭉 전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8면에 평신 밑에부터요.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철로 역정을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부터 해서 네 번 읽는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기독교 또 인류 역사의 고전이지요. 같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이 위험하다 해서 콜로퀴움 뭐 그냥 세미나라고 보셔도 돼요. 단어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근데 재단법인 한국 IFCJ 기독교인 유대인 국제교류협회인데요. 제가 올해 중반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근데 이 세미나가 참 좋은 게 한국 교회가 요즘 교회 교육이 심각하게 문제예요. 교회 학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 점점 교회 떠나고 있고 그래서 신앙이 전승되는 게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자가 박상진 교수님 장로의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 전공이신데 그동안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교육 현장을 뛰시면서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대안을 제시한 아주 중요한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10층에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시작될 때 제일 초창기에 시작됐고 기독교 대안학교 하면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우리 학부모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독수리 학교이고 거기에 단혜향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거기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IFCJ 국제총재가 엑스타인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유대인 랍비기도 하셔요. 또 미국 분이신데 그 엑스타인 총재 그분이 오셔서 유대인들은 가정교육, 자녀교육 어떻게 하나 그 어떻게 해서 세대 전승으로 교육이 이어지나 거기에 대해서도 강연을 하셔요.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고 우리에게 성지순례 갈 때 늘 안내하시고 가이드 하셨던 이스라엘 전문가죠. 김진산 박사님이 또 발표한 거에 대해서 논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우리 부장 장로님들 또 총무 또 모든 교사 선생님들 꼭 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분들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장 또 설교자분들 다 참석하시고 또 일반 학부모들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4면에 아주 중요한 광고 있어요. 5면부터 볼까요? 5면에 에스겔서 안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 거기 4면에 보면 오른쪽 절반에 우리 묵상 본문 매일 나가지요. 근데 월요일날 에스겔서 1장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묵상이 시작하기 때문에 5면에 에스겔서 안내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면 왼쪽에 보면 싱크 연합 예배 우리 청년들이 우리 또 기도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지난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 몇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싱크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지난달에 연합예배, 연합새벽예배 끝난 뒤에 한번 설교하면서 다음 달 새벽예배 끝나고 아침은 제가 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어른들 중에서 나중에 청년들 격려해서 쏘시는 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네요. 어쨌든 젊은이들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다 손자, 손녀, 또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이니까 3면 광고 쭉 교회 소식 한번 보시지요.
아주 중요한 사역이 이번 주 중에 있죠. 수능시험. 그래서 오늘 12시 반에 수능시험 보는 사람들 제가 학생들 안수기도 해드리고 16일까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16일 날 당일은 수능시험 일정하고 똑같이 맞춰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밑에 광고 쭉 참고하시고요. 전도 폭발 훈련 우리 교회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더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기억하시고 김은 목사님이 이제 셋째 아이를 보셔서 출산 휴가 날짜가 좀 잘못 나왔어요. 그 전부터 끝나는 게 18일까지인데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 직원 우리 이제 유급 직원들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도 출산 휴가를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목회자 직원들 격려 부탁드립니다. 출산하신 가정 구요한 이민정 부부 쌍둥이 얻으셨고 김동환 김혜지 부부 아들 얻으셨습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서천하신 가정 김우관 집사님 부친 김덕량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또 장례 잘 치렀습니다. 가정에 위로와 평화 있기를 바랍니다. 싱크 소식 한번 쭉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저 얘기하는 아가가 이제 곧 축복기도 받으러 아갑니다. 왜 내 순서 빨리 목사님이 아까 처음 순서에 한다 그랬는데 왜 다른 것부터 하느냐 그러네. 자 문시은아가 우리 앞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앞으로 나올 때 앞으로 네, 나오시죠. 자 올라오시죠. 이렇게. 네. 어이구 우리 시은이도 박수 치는 거 좀 봐. 일로 올라오시죠. 올라오셔서 이쪽을 보고 앞을 보고 이렇게 쓰시죠. 예. 아가는 아빠가 제 옆으로 오시고 예. 왜요? 박수하자. 박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은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시은이가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커서 훌륭한 사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사람 되고 몸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우리 시은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은이 크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 귀한 아이 기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경제적인 면 큰 부자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인생길 두 내외가 복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은혜 아주 명랑한 아가네요. 무대 체질이네요. 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을, 늦가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더불어 큰 복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66권 진리의 말씀, 유일한 계시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목회자는 또 설교자는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 개개의 상황에 다 맞춰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한 분 한 분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둑이나 장기 두시는 분들 계시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원을 또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바둑을 처음 조금 이렇게 배울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 후배 되시는 분이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분이 아마추어 3단인가 4단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이렇게 배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한번, 야, 일로 와,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해서 바둑을 두게 됐습니다. 당연히 제가 흑돌을 잡았고 그 아저씨가 백을 잡고, 근데 그 아저씨가, 야, 너 이제 초보자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바둑 흑돌을 먼저 깔고 하자.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 바둑판이 있으면 화점이 9군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까만 돌을 먼저 9개를 다 놨어요. 근데 지금도 제 기억에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9개를 딱 놓으니까 그냥 까만 게 전부 다 이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겠다 이 생각은 했던 건 아닌데, 근데 내가 상당히 유리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바둑을 두었는데 그냥 완패였습니다. 다 두고 나니까 흑집은 그냥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뭐 완전히 그냥 다 백이 다 이긴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그 아저씨 그분이 고수기 때문에 그러고 저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둑 얘기하니까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지 목사님은 바둑을 굉장히 잘 두실 것 같대요.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어요.
그럴 것 같지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인상이. 아, 그래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아, 그렇구나. 저 양반이 중학교 때부터 바둑을 배웠구나. 근데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면 신비주의 전략으로 또 이익도 되겠지만, 근데 말씀드리면 저는 바둑 그때 잠깐 배우다 안 둬서 전혀 모르고 오목 둘 줄 알고 또 바둑판에서 바둑 전문가들 좀 싫어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돌 이렇게 손으로 해서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어쨌든 그분이 너무나 고수가 저하고는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뭐 바둑이나 장기 또는 어떤 운동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는 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야, 그 분야에서 나보다 너무너무 전문가라서 그래서 나하고 게임이 안 된다 뭐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경험은 뭐 살아가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수와 또는 수가 높은 사람과 하수 또는 초보자의 결정적인 차이지요. 성경 말씀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다, 수가 높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참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제가 신방해서 권면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드릴 때 이 구절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감격이죠. 이 시의 시인, 이 시를 쓴 시인이 말이죠. 생각하다가 어휴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그런데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모래야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한 움큼을 이렇게 쥐면 손 하나에 들어온 모래만도 그 알갱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바닷가의 모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그거는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수는 그만큼 많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카드라는 얘기도 하죠. 카드를 다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를 얘기할 때 카드 이렇게도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수를 한 대여섯 개 가지고 있다. 그만 해도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한 수십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수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높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죠. 나보다 수가 높은 사람을 또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단수가 높은 사람을 상수, 윗상자를 써서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이거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반대는 뭐 하수 또는 초보 이런 거고. 근데 상수보다 높은 게 고수고 그런데 고수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사람이 가진 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를 상수, 고수 이런 표현과 연관시켜서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이 신자를 써서 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하나님의 높은 수에 대한 아주 멋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6절 이하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 조금만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어떤 잘못, 실수 또는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상수다. 그게 최고다.
왜 하나님을 불러야 되나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당하는 벌이든 또는 실패, 실수해서 고통을 당하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수가 높다. 이게 이유입니다. 성경 표현을 들어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단계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첫째는 우리 거하고는 다르대요. 이 다르다는 얘기는 차이가 난다, 요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어지는 구절에는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높다. 근데 그 높은 것이 얼만큼 높으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만큼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만큼.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양적으로 몇 퍼센트냐, 그거를 이미 초월한 거를 하늘만큼이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얼만큼 좋아, 그럴 때 무지무지하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만큼. 그잖아요. 얼만큼 높아? 하늘만큼. 얼만큼 놀라워? 감격받아. 너무나 감동이 됐단 말이야. 하늘만큼.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땅과 하늘의 차이, 보통 쓰는 말로 천양지차, 이거는 도무지 비교, 짐작, 이게 될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와 생각은 그만큼 높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근데 이사야서 55장 제가 지금 잠시 묵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길, 하나님의 수가 높단 말이에요. 하늘만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작동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일까요? 그게 그 다음에 이어져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유를 들잖아요. 비하고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땅에 딱 닿자마자 찍고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잖아요. 이게 땅에 내려서 땅으로 스며들고 또는 흐르고 하면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고 그래서 양식도 주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말하자면 말씀의 내용을 이루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르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반드시 이룬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고요? 바로 말씀입니다.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수가 그 사람에게서 작동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렇게 넉넉하게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수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닫고 바울이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무지무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붙들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이 일이 참 진짜 내게 고통을 주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네. 이거를 깨달아요. 그거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하신 얘기가 잠깐 떠올랐어요. 교수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한참 연세가 많이 사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문학도 전공하신 분이에요. 성경 신약학자신데 근데 문학도 전공하셔서 교수님의 언어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신학자의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야, 역시 대가의 책은 다르대요. 이 대가의 책은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신학적인 논리 그리고 거기에서 다루는 그 솜씨가 너무 놀라워서 숨이 차대요. 그래서 와,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는데 계속 읽어갈수록 더 놀랍고 그래서 읽기가 숨이 차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쭉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그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책은 진짜로 읽으면 숨이 차요. 야, 역시 이래서 대가구나.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하자면 그런 심정을 느낀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던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자,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나와요. 오늘 설교 본문은 11장이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두 장 전에 9장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16개 장 중에서 9장, 10장, 11장 요게 한 덩어리예요. 요 세 장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다루냐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인간의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정통파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도 순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바울도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됐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세주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서 지금도 계속해서 완고하게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로마서 9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같은 혈통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이런 기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손해를 본다. 뭐 그리스도인은 또 그런 거는 마땅히 헌신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 대신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모세. 자기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쓸어버리시려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저주하시고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 동족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죠. 자, 이 정도로 바울에게는 고통이 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를 무섭게 핍박하고 있었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비밀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파되었다. 지금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죄인을 다 당신의 품에 안으시려고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인류가 다 타락해서 모두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목적은 이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먼저 구원해서 이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어요. 그런데 먼저 은혜를 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네. 이 사람들이 가시 노릇을 하네. 보통 가시가 아니라 완전히 지옥의 멸망길로 가려고 작심한 듯이 행동하네.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잠시 지금 이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다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우리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방인 이렇게 나오면 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의식 중이라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유대인의 구체적인 피의 혈통을 가진 그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맥락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이방인이죠. 여기 혹시 유대 혈통 가진 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 밖에 다 이방인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먼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유대인들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강력하게 전파됐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방인들의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제가 성경 말씀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을 말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넘어지기까지 이거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까지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나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이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그게 이방인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함께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깨닫고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이 오늘 설교에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얼른 들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 좀 평이하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몰랐다가 깨달은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 외에 많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 그게 어떤 건지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구원을 받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예, 이게 성경의 위대한 예언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는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으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고 거기 유대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게 유대인 혈통을 가진 유대인,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뭐 이상하게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바짝 썼어요. 아, 주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이런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논리는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이 모두 끝나기 전에, 역사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예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돕는 소울 사역, 이거를 몇 년 동안 쭉 해오면서 지난 올해 중순쯤에는 소울 사역 우리가 작정하고 헌금을 하면서 옛소련 지역에 있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가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동유럽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저 유명한 아우슈비츠, 이게 동유럽 폴란드에 있는 강제 학살 수용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옛소련 지역에서 홀로코스트 학살에서 생존한 유대인들,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또 헌금도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복음이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자,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서 28절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복음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면 그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거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유 괜히 불렀다, 내가 그때 약속 준 거 취소다, 하나님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진행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현재는 그렇지만 결국에 많은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피의 혈통과 연관된 이스라엘 민족, 곧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몇 대째 신앙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죠. 뭐 몇 대째부터 믿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를 믿은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운다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사실은 10개로 지역을 구분한 거예요. 10개 미션센터가 있고 그 계획에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2개는 특별해요.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그래서 특별한 지역 이스라엘 북한 2개를 합쳐서 우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미션센터가 12개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숨이 차는 거예요.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너무 높아서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아주 감동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심정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감탄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낭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한테 자문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그런 건 없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문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고 또는 대단한 일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미쳐건 생각 못했다. 아유 고맙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해드리고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그래 고맙다 이렇게 갚아주는 일? 그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길, 그 계획, 그 높은 수를 누가 찾겠습니까? 누가 짐작하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찾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뿐 아니라 예수를 안 믿은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작동되는 그 방법이 뭐냐? 66권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예배드리면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깊어지고 헌신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선교 전도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전해져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이유는 죄인을 당신 품에 안아서 구원하신다 그거예요. 죄인을 영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주님. 말씀은 늘 전파되어야 된다.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죄인을 품에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다 똑같았어요. 죄인이었는데 말씀이 전파되고 어떤 계기로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그리고 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다른 사람들 나 몰라라 하면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나 복받고 내 자식 잘 되고 그건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기적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일어납니다. 치병 현상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쪽집게로 꼭 집어내듯이 앞날일을 알아맞추는 이른바 따옴표 쳐서 예언 기능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아무리 그런 게 많아도 말씀 전하지 않고 죄인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그 사역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이 일반 종교성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어지겠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읽으십시다. 묵상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 말씀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 죄인을 품에 안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넉넉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 선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거기에 애를 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영접하시고 죄인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그렇게 동참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따라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복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 주의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살겠다고 결심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은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 또 주께서 성령을 통해 응답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2장 1절 2절 4절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영원히 힘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일반 종교성으로 빠져버리고 기도는 하고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신앙생활 습관이 딱 들어서 주일 예배, 수예배,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동도 받고 찬양하면서 눈물도 나고 그런데 말씀에 착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거는 내 삶에서 어디론가 실종돼 버리고 오호 통제라
일반 종교성에 빠져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66권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66권의 기록, 거룩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이 중심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장학 건축, 또는 소울헌금, 사랑나는 금식헌금, 또는 삶의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함에 드리는 모든 예물에 이런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담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건강, 거기에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 말씀의 전파와 죄인의 구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들, 딸, 손녀, 손자의 축복, 그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가문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